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아 120선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7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3번.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네요.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제 신고 30일 안에 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처럼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예, 포상금 지급 대상 6가지죠. 6가지인데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를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세종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틀렸네요. 세종시, 세종, 용인, 파주, 세파화, 예, 세종, 파주, 화성, 요 세 군데. 세종, 파주, 화성은 5억 4천입니다. 6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 예, 5억 4천이 되겠죠.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가 6억 9천이죠. 따라서 6억 9천이라고 해서 X입니다. 6억 9천이 X다. 5억 4천이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서울 9억 환산보증금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습니다. 6억 9천이 X가 되겠습니다. 6억 9천이 X다.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가금을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가 빼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배당받을 때 배당금 받는 것과 건물 명도해 주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사람 3년간 결격 사유인데, 이때 이 법이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2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예, 행정형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양벌 규정에 의하여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업공개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벌금만 받지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양벌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형벌, 즉 징역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직원이 한 경우에만 사장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했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사장 책임이. 그런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